Cause I love it, cause I want it. 영 freeze 모든 걸. Cause I wish it, cause I'm ready. 영 freeze와 함께, yeah. 꿈을 노래는 눈앞에 펼쳐져 우리 함께 시작해볼까. 영 패셔니스타, 예능계의 샛별, 소식자 등등 이분을 수식하는 단어가 정말 많지만 오늘만큼은 이렇게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본업 제일 잘하는 프로듀서 코드쿤스트 씨와 함께할게요. 만나면 해피니스! 웬디의 영시드 수요일 2부 시작했습니다. 오늘 만나면 해피니스의 주인공 모실게요. 작곡가이자 프로듀서 코드쿤스트 씨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코드쿤스트 코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앞에 텐션이 너무 좋아서 제가 제가 좀 낮출까요? 아니요. 제가 균형을 맞출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하시는 데 따라서 제가 네. 좀 맞춥니다. 아, 저도 정확히 제가 옆방에서 했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이제 밖에서 미리 들으면서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였구나. 라디오를 제가 오늘 손에 땀이 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요. 사고 없이 행복하게 기쁘고 즐겁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원재 뮤지컬 때도 고정 게스트로 또 활약을 하셨던 맞아요. 아 네. 그때 기억나시나요? 그때 굉장히 여기와 영스트리트와 다르게 원재와 저였기 때문에 굉장히 어두웠던 약간 차분한 네. 분위기로 고민도 너무 딥하고 오늘 약간 분위기 어떠세요 여기? 뭔가 화사하고 확실히 이 DJ의 역량에 따라 방의 크기가 넓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이거보다 좀 작았던 것 같은데. 아, 그건 아니고요. 테이블도 이렇게 딱 원형이고 네. 너무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오시자마자 우리 청취자분께서 오행시를 보내주셨어요. 박소니님 코 이거 한번 읽어주실 수 있어요? 오케이. 코 코드쿤스트 드디어 영스트리트에 나오는군요. 쿤 쿤스트의 매력에 스 슬며시 빠져볼게요. 트 특별한 저녁이 되겠네요. 오~ 아 이거 아 이런 거 영스트리트는 박수 쳐주는 쪽이구나. 아, 그쪽은 어떻게 하시죠? 우리는 슬며시 특 이렇게 하면 다 할 수 있지 않나요? 아니 근데 저는 좀 했는데. 박수를 치는데 나도 박수. 아니 우리 코코님께서 원하시는 스타일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보내주셔서 네. 저는 너무 감사드리잖아요. 네네. 특별한 저녁이 될 거다. 그럼요. 벌써 얼마나. 특별한 저녁이 됐죠. 네. 이제부터 시작인 건데요. 오케이. 렛츠고. 네. 또 우리 이윤현님. 코코님이면 완디님과 M방송국 로고송 작업을 같이 한 능력자 맞으시죠? 라고. 맞아요. 아 진짜. 솔직하게 이거 사고가 될 수도 있지만 솔직하게 잠깐만요. 얼마나 솔직하게면은 로고송으로 주기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 빠르게 해서 그냥 완곡으로 이렇게 내고 싶었는데 좀 아까웠습니다. 그거를 혹시 다른 방송까지 얘기할 수 없는 얘기인 거예요? 괜찮아요? M 본부 사랑합니다. 매주 월요일날 녹화하러 가지만 매주 금요일날 봬요. 아 근데 노래가 정말 좋았어요.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 않았나요? 노래 너무 좋다고. 네, 그 풀버전으로 내달라 하는 얘기를 그런 얘기를 많이, 받았어요. 많이 네.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그리고 듣고 그리고 또 영상도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저도 그죠? 네. 그 영상 하신 애니메이션. 분 누구야? 이런 물어봤던 맞아요. 기억도 나요. 맞아요. 다 너무 합질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최근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몇 번 같이 작업을 했었는데 그 M방송국 로고송과 또 방금 이번에 새 앨범에 수록곡에 또 같이 작업을 했는데 이번에 그 새 앨범의 수록곡을 작업을 할 때 네. 노래 또 디렉을 봐주셨어요. 아 맞아요. 제가 같이 녹음을 했었죠. 네. 네. 제가 이제까지 노래 녹음을 하면서 저는 꼭 다시 뵙고 싶었어요. 왜? 왜냐면 이렇게 빨리 한 녹음은 제가 녹음이 너무 빨라서 그리고 너무 이게 맞아요?
라고 할 정도로 약간 이게 맞나요? 약간 저희 그 씬의 기준에서는 네. 굉장히 평균인 편. 진짜 이걸 처음이었어요. 가끔 15분 만에 끝날 때도 있기 때문에. 이걸 처음 들었어요, 저는. 일단은 그래도 그게 이게 대충 했다는 뜻이 아니고 그만큼 잘 했기 때문이긴 해요. 그만큼 들었을 때 아, 이 정도면은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 1시간 정도 네, 걸렸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그죠. 그래서 저는 그리고 노래도 너무 좋았고 받자마자 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네. 좋아서 이번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또 다시 뵙고 싶어요. 아, 그래서 그럼요. 제가 언제든지 헤어질 때 진짜 인사를 계속 드리면서 저 또 다시 뵙고 싶습니다. 네. 기회가 된다면 또 다시 뵙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그럼요. 진짜 몇 번이나 했었거든요. 아, 제가 영광입니다. 근데 우리 코코 씨가 현장에서 길게 녹음하면 확신이 없는 거라고 말씀하셨다고. 아, 맞아요. 길게 녹음하면 해보니까 저도 길게 녹음해본 적이 있거든요. 뭐 한 8시간, 9시간 이렇게 해본 진짜요? 적도 있는데 그때를 생각해보면 항상 이게 좋나를 못 골라서 길어졌던 것 같아요. 갈팡질팡하면서 사실 이제 녹음되고 있는 소리들은 다 너무나 좋은 소리들인데 내가 확신을 못 내려서 이게 좀 길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었어요. 저는 그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그렇게 빨리. 다음에가 또 있는 건가요? 그럼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예,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업 제일 잘하는 프로듀서답게 지난주 목요일에 5번째 정규 앨범으로 컴백하셨죠. 이 앨범 제목이 Remember Our Cut. 저만 쳐도 됩니다. 괜찮아요. 너무 아재 박수 나오고. 아니요. 이 기업 보건소라는 뜻이죠. 네, 어떤 앨범인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나름 음악을 이제 한 지 10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10년이 됐길래 이 10년 동안 내가 이 뮤지션으로 살게 해준 이 사람들한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이 10년 동안의 내 기억을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되겠다 라고 해서 이제 그 10년을 뒤로 이렇게 되감아서 기억이 났던 순간들만 이렇게 주제로 뽑아서 만들었던 앨범입니다. 멋있어요. 네. 죄송해요. 제가 자동 박수. 죄송해요. 저는 멋있거나 감탄하거나 하면은 박수가 저절로 나오는 타입이어가지고. 저는 누군가가 박수를 치면 같이 치는 타입이어서. 그래요.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개코 씨, 성민호 씨가 피처링으로 참여한 Jumper 그리고 크러쉬 씨가 피처링한 Circle 이렇게 두 곡이 더블 타이틀곡인데 네. 타이틀곡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사실 55라는 곡과 Bad도 타이틀이에요. 네. 근데 이제 타이틀을 네 개나 달면 좀 그렇다. 그래서 이제 이 후반에 나오는 정규의 이 두 곡이 타이틀이 된 이유는 제가 지금까지 앨범에서 안 했던 템포였어요. 한 번도. 그리고 앞으로 좀 이런 템포의 음악들을 많이 만들어 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해서 좀 앞으로 제 음악적인 좀 방향성이 어느 정도는 있는 곡이어서 타이틀로 고르게 된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번 앨범에 총 17곡이 담겨 있다 보니 작업하는데 정말 오래 걸리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작업을 거의 2년 반 정도 한 것 같고 2년 반 동안 하나하나 차곡차곡 모았고 노래 곡을 만들 때 이번 앨범 같은 경우는 좀 기억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기억을 또 내 개인적인 기억이니까 내 기억이 이렇습니다 하고 그냥 얘기하면 분명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감이 안 될 수도 있고 그쵸. 해서 이제 먼저 글을 좀 썼죠. 노트에다가 이제 하나하나 글을 써서 이렇게 하면 이런 주제를 덧대면 사람들이 이 감정을 느낄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글을 먼저 쓰고 곡을 쓰고 녹음을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 우리 이주희님께서 코코님 나 혼자 산다와 완전 다른 것 같아 지금 너무 멋있어요 전문가 같아요 라고 전문가시죠 전문가가 맞긴 하죠 네. 아니 근데 제가 말씀하신 음악 얘기하실 때랑 네. 이런 본업 하실 때 또 느낌이 진짜 다른 것 같아요. 좀 음악 할 때가 거의 유일하게 제가 좀 진지해지는 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안일 때는 그냥 깔깔깔 거리는. 아니 말씀하실 때도 그렇고 되게 진지하게 말씀하시면서 되게 멋있은 아닙니다, 느낌이. 아닙니다. 네, 제가 이 앨범을 다 들어봤는데 보통 게스트분들이 나오시면
코드쿤스트님의 앨범은 항상 듣긴 하지만 앨범이 나오시면 전곡을 다 듣거든요. 근데 들으면 제가 좋아하는 수록곡들을 다 표시를 하거든요. 네네. 내 픽이 뭔지. 네네. 근데 듣다가 이렇게 하나씩 표시를 하는데 듣다 보니까 다 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런. 아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아 네 맨날 올래 너무 좋네요. 아니 이게 하나도 빠짐없이 이게 네. 다 픽을 하다 보니까 뭐야. 이걸 내가 뭐 몇 곡이라고 얘기해드릴 수 없이 전곡이잖아.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17곡이 그냥 제 픽이었어요. 아 진짜로? 진짜 진심이에요. 이 앨범이 나오고 받은 피드백 중에 지금 제일 뿌듯한 피드백이네요. 아 진짜요? 네. 진짜 17곡 다 너무 다 제 픽이어가지고 꼭 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좋은 곡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계속해서 코드쿤스트 씨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얘기 팬심 고백과 목격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코드쿤스트 featuring Crush의 Circle. Round and round. 네, 이번 앨범의 네 번째 트랙이죠. 코드쿤스트 피처링 크러쉬의 Circle 듣고 왔습니다. 제가 지금 이 노래가 나가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냥 노래가 다 너무 좋아요. 아닙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이 노래들을 모든 노래들 다 들으면서 약간 이 몸에 리듬이 막 타지는 것도 있지만 제가 혼자 제 숙소방에서 이거를 틀어놓고 전곡 재생을 누르고 이제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들을 때마다 처음에 이제 다른 일들을 하면서 그냥 틀어놨었어요. 네. 들으니까 다른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 너무 좋아서 음악을 먼저 듣게 되는. 네, 다른 일을 못 하고 이걸 집중해서 들어야겠다 해서 17곡을 듣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음악에 집중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인상이 찌푸려지더라고요. 그냥 좋으니까 좋으면 너무 좋은 노래를 들으면 인상이 찌푸려지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찌푸려지고 어떤 노래들이 막 호우 막 나오는데 혼자 숙소에서 그거 제가 쇼미에서 많이 하던 것 막 인상 찌푸려지고 막 호우 아우 뭐야 막 이러면서 아 진짜 이번 노래들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아닙니다.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앨범 발표하기 전에 팬분들을 모셔서 음감회를 진행하셨던데 반응을 바로 앞에서 만나보신 거죠? 맞아요, 맞아요. 어떠셨어요? 일단은 음감회를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원래 음감회를 전에도 기획을 계속 했었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한번 취소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취소가 됐었어서 네. 아 그래 정말 내 음악을 옛날부터 좋아했던 사람들과 가까이서 한번 해보자 해서 되게 소규모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렇게 앞에서 막 우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막 같이 이렇게 리듬 타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게 아 이게 내가 살아있는 이유구나라고 처음 이렇게 올해는 처음 느낀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살아있는 이유구나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 보통 곡을 공개를 하면은 그런 걸 좀 느끼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진짜 내가 좋아하는 팬분들을 모셨을 때 거기서 그런 반응을 제대로 느낄 수 있으니까 더 맞아요. 와닿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또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다고 여기 그냥 써 있는 걸 읽을게요. 절대 넘어갈 수 네, 없어. 네, 이번 앨범의 12번째 트랙이자 성공개곡이었던 55. 저랑 백예린 씨가 피처링으로 참여를 했는데 어떻게 저를 픽해 주신 건지 궁금하다고 여기 써 있어요. 네. 네, 코콘 씨가 생각하는 저 웬디의 보컬 매력은 여기 써 있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픽하게 된 이유는 네. 그 이제 로고송 작업을 네. 했을 때 이게 곡이 너무 좋은데 네. 단순히 이렇게 로고송만으로 남기기엔 좀 아쉽다라고 느껴서 진짜 언젠가는 그때 작업 녹음물을 처음 받고 언젠가는 같이 그냥 작업물로서 작업을 해보고 싶다라고 그때 생각을 했었는데 이 55라는 곡이 되게 제가 방송에서도 한번 작업하는 모습이 나왔던 곡이어서 네. 되게 애착이 깊은 곡이었어요. 그러다가 이걸 누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그게 딱 로고송에 있던 그 목소리가 생각나면서 여기 올라가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부탁을 드렸죠. 감사합니다. 보컬의 매력은? 보컬의 매력은 이거 단어가 틀렸어요. 마력으로 바꿔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에서 아이를 빼주시기 바랍니다. 야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 진짜 영광이에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아, 부끄럽네요. 우리 최현세님께서 맞아요. 55 너무 좋아요. 요즘 자주 들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냥 전곡 다 좋아요. 아, 근데 55가 정말 좋아요. 그리고 되게 많은 분들이 저도 이제 제 SNS에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 너무 좋았던 게 이제 그 이제 스토리에 이제 짧게 올라오는데 대부분 연인분들이 여행을 가서 같이 이제 모닥불을 피워놓고 이 노래를 틀어놓은 영상을 정말 많이 올려주시더라고요. 이 의미도 그렇고 그죠? 곡의 뜻도 그렇고 이 뮤비도 저는 너무 좋았고 저도요. 그래서 처음 보고 이거를 아 이렇게 느껴주시면은 정말 만든 의도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구나 라고 느껴져서 그게 너무 좋았어요. 아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웬디 영시트 수요일 2부 만나면 해피니스 천재 프로듀서 콘스트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이치현님께서 부업은 잘생김, 본업은 섹시인 코코님 인정하시나요? 제발 그만. 제발 그만 나왔습니다. 제발 나를 살려줘. 왜요? 아, 저 누군지 알거든요. 아~ 왜냐면 제 이제 그 제가 하는 이 활동들을 되게 많이 서포트해주는 친구인데 너무너무 고맙지만 이럴 때는 쿨하게 인정하세요. 고마워 지현아. 고맙다. 아, 되게 얼굴 빨개지시네요. 네, 저 이런 칭찬을 잘 약간 잘 못 받는 편이어서. 아니 제가 이게 광고 나갈 때 계속 믿고 듣는 코드쿤스트라고 막 계속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계속 아니에요. 말하면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네. 아, 진짜 믿고 듣는 코드쿤스트시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너무 좋아요. 네. 계속해서 본업은 섹시인 코드쿤스 씨에게 하고 싶은 얘기나 궁금한 점, 목격담과 팬심 고백 등등 편하게 나눠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코드쿤스 피처링 이하이의 홈보이 듣고 3부에서 더 많은 얘기 나눠볼게요. 웬디의 Young Street. 웬디 영스트리트 수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만나면 해피니스 코드 콘스트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문자들이 또 와 있습니다. 2072님, 코코님, 코인앱 광고에서 엄청 많이 뵀어요. 코인 투자는 망했지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 투자는 개인의 선택이니까. 그럼요. 네, 이거는 네, 네, 네. 좀 아쉽지만 앞으로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팅. 네, 이건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거니까. 아, 그럼요. 네, 그럼요. 네, 네, 이거는 개인의 선택이고 화이팅. 우리 장아름님, 코코님 훈남 스킬 자제해 주세요. 훈남 스킬이 뭐야? 아 이거 반말하면 훈남 스킬이 뭘까요? 뭐 훈남처럼 지금 뭔가 네. 뭐 지금 보는 라디오로 계속 나가고 있다 보니 네. 뭐 행동에서 계속 훈남 스킬을 보여주고 계신가 봐요. 아 그래요? 아 모든 행동들이 다 훈남 스킬인가 봐요. 가만히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다 설렌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땀이 나네요 여기. 감사합니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메이크업이라도 하고 올걸. 아니 메이크업 안 한 것 자체도 지금 설렌대요. 아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이지승님께서 코코님 그거 아세요? 저희 조카가 S전자에 올해 신입사원으로 들어갔는데 거기 가면 모두들 코코님 동생 보러 간다고 하네요. 실물이 엄청 멋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제 동생이 S전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약간 제가 볼 때는 저희 집에 좋은 유전자를 다 가져갔습니다. 코코님도? 아 근데 다 가져갔어요. 보면은 아니 방송에 나오신 거 봤어요. 아 그래요? 네. 머리도 똑똑하고 키도 저보다 크고 얼굴도 잘생겼고 근데 좀 덜 재밌습니다. 아니 서로 다 나눠서 가진 거죠. 아 그럼요. 그럼요. 네. 에이,
왜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 굉장히 좋은 동생입니다. 근데 뭔가 동생을 네. 되게 아끼시는 게 되게 보였어요. 아 그럼요. 너무 사랑하죠. 어 보통 네. 그런 게 쉽지 않잖아요. 보통 약간 잘 싸운다던가 다투거나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제 기억에 정말 인생에서 치고받고 싸운 게 딱 한 번. 진짜요? 네, 살면서? 거의 안 싸웁니다. 동생이 다 약간 진짜. 받아주는 타입. 어 진짜요? 네. 너무 좋다. 어, 되게 좋은 거네요 그거는. 네. 그래서 굉장히 친구 같은 그런 동생입니다. 어 너무 좋네요. 네. 어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13년에 데뷔하셔서 올해로 데뷔 10년 차시잖아요. 네. 어떠세요 기분이? 어 사실 제가 정말 음악을 좋아해서 시작한 건데 정말 그냥 내가 좋아서 시작한 건데 10년이나 이렇게 앨범을 낼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그냥 고맙습니다 이거는. 야 일단 축하드립니다. 아 아닙니다. 이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가장 달라진 게 있다면? 달라진 게 있다면 그냥 이제 밥을 잘 챙겨 먹을 수 있다. 밥을 굶지 않아도 된다. 어... 하지만 변하지 않은 거? 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거. 아, 그래도 음악 작업할 때는 가장 행복합니다. 아직까지는. 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제일 시작했던 그 마음이 변치 않는다는 게. 그것만큼은 변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것 빼고 다 변한 것 같습니다. 그 처음 시작했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그게 제일 중요한 아, 거죠. 그럼요, 그럼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 마음이 오히려 더 커지신 것 같기도 해요. 어, 그 더 커졌죠. 더 그쵸. 커졌죠. 지금은 이제 더 바라보는 사람들도 많고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고 너무 재밌다 좋다 이랬으면 어. 지금은 아 좋으면서 잘하고 싶다라는 어, 생각이 더 생긴 들어서. 네 크, 멋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뒤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면 20주년 때 어디서 뭘 하고 계실 것 같은지 사실 굉장히 이 고민을 많이 하는데 좀 아 너무 이 제 컴퓨터의 하드 속엔 굉장히 많아요. 그 굉장히 실험적인 음악도 많고 어, 너무 복잡한 음악도 많은데 어, 10년 뒤에는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제 유통기간이 좀 끝나가고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실험정신이 가득하게 만들어냈던 음악들을 막 그냥 던지고 싶어요. 오. 지금은 던지고 싶지만 아직은 뭔가? 지금은 정말 사람들이 이걸 들어주시는 분들이 저한테 원하는 게 있다라는 걸 아. 알고 있어서 지금은 거기에 맞는 음악을 좀 내고 싶고 그때는 그냥 정말 저를 위한 음악을 내보고 싶습니다. 계속. 지금 개인적으로는 지금 어떤 음악을 내주셔도 그러니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네. 어떤 음악을 내주셔도 우리 코코님의 음악이라면은 다 너무 약간 황홀할 것 같고 아 열심히 내야겠어요. 진짜 다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본인의 기준이라는 것도 있고 제 생각에는 우리 코코님께서 되게 완벽주의자 성향인 것 같고 가면 갈수록 그게 더 강해지는 아, 그렇죠. 느낌인 것 같아요. 그게 좀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올해는 이제 그래도 앨범을 냈으니까 남은 시간은 좀 내려놓으면서 음악을 발매해보고 싶은 생각이 좀 강합니다. 진짜 하고 싶은 거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339님께서 코쿠나 성우야 나 네 군대 선임 정근이 형이다 기억나니 너무 잘 보고 있다 라고 아이고 아 기억나죠 당연히 기억나죠. 기억이 안 날 리가 없죠. 근데 선임 굉장히 잘해줬던 형이고 좀 저랑 차이가 많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되게 잘 챙겨줬던 형이에요. 이게 가끔 라디오 하다 보면은 지인분들께서 진짜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어 진짜 이게 좀 신기하네요. 그 네 그러니까요. 무려 지금 이제 14년 전 일인데 우와 근데도 이렇게 잘 기억하시고 어 감사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잘 기억한다는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합니다. 고마워요 형. 네. 3부에서는 주제 문자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쿤 씨가 소중한 기억들을 보관하고 싶어서 이번 앨범을 만들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하지만 우리에겐 싹 지워버리고 싶은 다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문자를 받아볼까 합니다.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
중학생 때 일부러 세 보이고 싶어서 맨날 엎드려 자는 척 했어요. 헤어진 전 남친에게 술 먹고 음성 메시지 남긴 적 있어요 등등.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었던 순간들 저희에게 나눠주세요. 아주 사소한 사연도 환영하고요. 방송에서 사연이 소개된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나눠주시면 되고요. 저희끼리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볼게요. 혹시 코쿤 씨도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이 있으실까요?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 사실 약간 제가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거의 한 99% 이상은 후회를 안 하는 성격인데 와. 굳이 하나 꼽자면 네. 예전에 제가 그 초가 담긴 등을 산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 해리포터 영화 보면은 들고 다니는 등 같은.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살던 길이 굉장히 어두워서 네. 그걸 들고 나간 적이 있습니다. 아. 들고 산책을 한 적이 있는데. 아, 산책을요? 네, 그걸 들고? 동네 산책을. 어두워서? 어두워서도 있고 좀 그게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근데 진짜 약간 특이한 제품 그 방송에서도 보면은 특이한 제품들을 진짜 많이 구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좀 창피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니 그 주위에 많았나요?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 아 거기가 이제 그 이화여대 기숙사 근처여가지고 지금. 아 근데 이화여대생들은 없었고 그. 기숙사 앞에 그 여자친구를 기다리는 남자친구들이 많이 봤어요. 그 장면을. 그래서 그게 조금 위치가 또 좀 그래서 네, 좀 난해했습니다. 위치가. 아, 그게 언제쯤이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2016년. 조금 됐네요. 네네, 이제 강제로 좀 많이 잊었습니다. 그거를 다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시네요. 네, 아찔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코쿤 씨가 2015년 정규 2집을 발표했을 때가 스스로 예술병에 걸린 시기였다고 하셨던데 이 예술병 증상이 어떠셨는지? 심각했죠. 약간 일단 어떠셨나요? 말기였고요, 일단은. 이거 등 있죠? 네. 같은 시기예요. 같은 시기인데 등 들고 다니는 시기도 같은 시기인데 네. 일단은 창밖을 굉장히 많이 봤고요. 네. 그리고 이 창밖을 이렇게 그냥 보면 괜찮은데 네. 창에 항상 기대서 봤고 그리고 일단은 걸음걸이가 좀 이상했습니다. 어떻게? 제가 생각해. 약간 아무도 저한테 시비를 걸지 않는데 뭔가 세상이 나한테 시비를 거는 것 같고 야, 어떻게 고치게 되신 건지 또 이 증상은 정말 100% 저희 지금 소속사 AOMG에 들어가면서 고치게 되셨나요? 네,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음악을 하면서 고쳐졌습니다. 언제 재발할지는 모르지만 다시 재발할 수 네. 있나요? 그럼요. 언제든지. 길을 가다가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그 등을 들고서 걸어가고 있다면 이상한 걸음걸이로 그건 코쿤 씨일 겁니다. 제가 확실해요. 그리고 어디에 기대서 네, 이렇게 기대서 심취하고 있다면 그것도 코쿤 씨일 겁니다. 그 대중교통 타면 이렇게 버스에 유리창에 이렇게 항상 기대서 가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버스가 진동이 있으니까 네, 머리가 달달달달달 하는데 그냥 갑니다. 그거 아픈데 은근 계속 약간 하면은 예술병에 걸리면 고통이 없어요. 고통이 행복으로 바뀝니다. 아 그래도 그걸 지나치셨네요. 네 그럼요. 네. 이제 다 나았고 지금은 네. 유리창에 머리를 박으면 아픕니다. 다행이네요. 그래도 그 시기가 지나쳐서 이제는 아주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신가지고 네, 다행인 것 같네요. 네. 그럼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오는 동안 완수분들이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었던 순간을 계속해서 받아보도록 할게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사연 소개된 분들 중에 몇 분 뽑아서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콘서트 피처링 웬디 그리고 백예린의 55. 아쉬움보다 다시 입 맞추는 꿈을 꿔 우와 그곳에서 더 사랑하 천재 프로듀서 코드 콘서트 피처링 마력 보컬
웬디 그리고 백예린의 50억 듣고 왔습니다. 저 앞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네요. 뒤에 마력을 숨어놓으셨네. 네, 그러니까요. 우리 정진교님, 저도 가끔 버스 유리창에 그러고 가는데라고 그러셨습니다. 삶을 제대로 느끼고 계신 분이네요. 네. 저도 이제 가끔 대중교통을 타거든요. 지하철 타고 버스 타는데 가끔 이게 머리를 힘들 때 이게 되잖아요. 달달달 걸면 너무 아파서 소리도 은근 크게 나잖아요. 나는 이제 내가 이어폰을 끼고 있으면은 못 들을 수 있지만 주변 사람도 안 끼고 있는 사람들이 들리잖아요. 그죠, 그죠. 너무 민망할까 봐 못 들겠던데. 그때 그때 시선이 중요해요. 네, 시선이 대단합니다. 네. 우리 하현진님께서 코코님 요즘에는 두 팔을 주머니에 꽂고 리듬감에 맞춰서 힙하게 걷습니다. 음감회에서 보고 혼자 웃었어요. 아티스트 베이비라고. 아, 음감회에서 제가 그렇게 걸었나 보네요. 아직. 그날 조금 재발했나? 이제 그날. 다시 슬슬 시작하시는 거 아니죠? 좀 위험합니다. 감사합니다. 알려주셔가지고. 완치는 아닌 걸로. 아니면 네네. 아직 이제 시작하시는 걸로? 뭔가 다시 올 것 같은 순간이 좀 있긴 했어요. 올 때마다 알려주세요, 여러분. 네네네. 제가 요즘 남산을 자주 보거든요.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완소분들이 보내주신 기억에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을 하나씩 만나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0785님께서 엘리베이터가 만원인 상태에서 어렵게 탔는데 누가 계속 밀치는 거예요. 그래서 밀치지 마세요 하고 뒤돌아봤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제 가방에 부딪힌 거더라고요. 호다닥 내려서 도망갔습니다. 되게 민망하다. 잊고 싶을 만하네요, 이거. 만 원인 상태였는데 심지어. 밀치지 마세요. 밀치지 마세요. 근데 이거 내려서 도망간 것도 되게 민망하다. 이때 더 태연하게 행동했어야 되는데 조금 더 여유롭게. 그러니까요. 밀치지 마세요 하고 이러고 도망가는 게 더 민망하지 않았을까. 이럴 때 이제 호단을 내려서 도망갈 때 고개 숙이고 가야죠. 그럼요. 또 우리 1618님 비 오는 한강에서 남자친구한테 헤어지자고 말하고 매몰차게 뒤돌아가다가 빗길에 미끄러졌어요. 진짜 지우고 싶네요. 차도녀 느낌이고 싶었는데 그냥 꽈당녀였어요. 지금 생각해도 이불킥이에요. 우리 이거 쉽지 않다. 우리 헤어지자 하고 가다가 넘어지고 근데 이걸 뒤돌아 이거 일어날 때도 민망하고 저였으면 기어갔어요 계속. 그냥 기어갔을 거라고요? 네네 저였으면 저는 약간 일어나서 한번 약간 털고 그냥 갔을 것 같아요. 너무 민망해서. 저는 뭔가 그 웃긴 느낌이라도 전해줘야. 웃긴 느낌? 헤어지면 우리 헤어져 이러는데 웃긴 느낌이라도 전해준다고요? 뭔가 일어나면 조금 창피할 것 같은데. 일어나도 저는 기억하는 게 더 창피했을 것 같은데. 또 우리 김도현님 문자 부탁드릴게요. 김도현님께서 회사 워크숍 가서 회식하고 가게에서 나오는 길에 턱에 걸려 넘어졌는데 상사분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풀썩 넘어졌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잊고 싶어요. 대부분 넘어진 게 맞네요. 그렇죠. 좀 넘어지고 좀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게 맞네요. 네. 근데 이거 워크숍에서 이 정도는 그래도 그나마 오히려 이건 좀 귀여워하실 것 같은데. 네, 이거는 그죠. 그러면 다른 상사분들도 오셔서 괜찮아요 뭐 이랬을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넘어진 거는 아무 상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근데 그 넘어지는 상황에서 버티려고 하는 모습이 더 흉하거든요. 안 일어나고 이런 거? 아니 넘어지지 않으려고 버티는. 차라리 넘어지는 게 낫다. 그쵸. 버티는 것도 힘인데 이거 되게 대단한 건데. 이제 그 느낌 알죠? 빙판에서 넘어지지 않고. 이게 버티면 이길게 되는 거. 그게 더 창피합니다. 휘청휘청거리는 거. 그렇죠. 차라리 넘어지는 게 낫죠. 그럼요. 네. 저희 0621님 대학교 때 어느 정도 친해졌다고 느낀 잘생긴 과대 오빠가 있었어요. 같이 따로 밥도 먹은 사이라서 동기들 앞에서 일부러 오빠한테 반갑게 인사했더니 응? 누구? 이런 표정을 짓더라고요. 이거는 왜 그러셨지? 같이 따로 밥도 먹었다고 했는데 밥에 진짜 집중하셨나? 너무 좋아하는 메뉴가 나왔나? 이럴 때는 손을 인사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냥 다른 사람한테 인사한 척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맞아. 그게 제일 나.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진짜 민망하다. 나쁜 나빴다. 역시. 왜 그랬대?
진짜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진짜 모른 척하고 진짜 모른 사람만 모른 사람인 척 모르는 그렇죠, 그렇죠. 사람인 척하고 지내야죠. 그냥 이제 앞으로 인사 안 해야지. 맞아. 너무 나빴다. 또 우리 1456님. 네. 1456님께서 아무도 없는 밤길에 방귀가 나와서 꼈는데 오 일단 방귀 나오면은 플러스 점수 들어갑니다. 길 모퉁이에서 한 커플이 스킨십을 하더라고요. 어둡고 아무도 없어서 그런지 소리가 더 크게 났고 커플도 놀라서 서둘러 자리를 떴어요. 지금도 부끄러운 기억이네요. 어 이거 근데 전혀 제가 봤을 땐 왜요 왜요? 어 이 커플에게는 방귀 소리가 경고의 소리로 들리지 않았을까요? 어 경고 어, 너는, 경고다 너 어디서 그치? 지금 여기서 그, 이 커플들은 아무도 없는 길 모퉁이에서 스킨십을 했다라는 것은 에이. 아무도 없는 줄 알고 한 거지만 한 건데. 방귀로서 존재감을 드러냈다는 거는 커플이 더욱 부끄러웠을 것이다. 아, 그쵸, 그쵸. 네. 그리고 저는 이 커플들이 이분과 마주친 건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민망했지만 마주친 건 아니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닐까. 그리고 잘못 들으면 풀벌레 소리 같기도 해요, 좀. 그 정도 아니지 않았을까? 도망가는 정도면은 풀벌레 소리지 않았을까? 그냥 풀벌레 소리로 들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 잘 이렇게 무마 시켜주셨네요.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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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 네. 아 여기까지 여러분의 지우고 싶은 기억들도 만나봤고요. 저희는 그럼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6566님 코코님 저희 엄마가 가수 잘 모르시는데 코코님만 알고 좋아하세요. 나 혼자 산다에서도 너무 귀엽다고 코코님 나오는 날마다 챙겨보신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어머니들 감사합니다. 어머니들 어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도 열심히 혼자 사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부모님들이 좋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진짜 성격도 너무 좋으시고 그냥 잘 웃어서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니들. 어머니들 아니 진짜 너무 매력도 많으시고 진짜 코코님 짱. 진심이 나왔죠. 네. 오늘 코드콘스트 씨와 함께한 만나면 해피니스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어떠셨는지 마지막 인사랑 활동 계획도 알려주세요. 일단은 제가 라디오 굉장히 오랜만에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너무 역시 라디오는 재밌는 라디오는 나오면 방금 온 것 같은데 끝났네 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고 일단은 올해는 이제 혼자 사는 모습과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음악들이 또 나올 것 같고 제가 이제 정규 5집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 맞아요. 그거를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곡저곡 55도 많이 들어주시고 아유 좋습니다. 근데 진짜 전곡이 다 명곡이에요. 17곡 다. 그래서 한 곡이라도 놓치시면은 좀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어요. 네 진짜로. 왜냐면 가끔가다 우리가 노래를 듣다가 어떤 좋은 노래를 딱 발견하면 뭐야 이 노래 뭐야 왜 이렇게 그쵸, 좋아 하고서 계속 반복해서 듣잖아요. 근데 이 17곡 다 그런 노래들입니다. 아,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런 명곡들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시 뵐 수 있어서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다음에 네, 그럼요. 또 노래가 나오고 기회가 된다면 또 나와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릴 것 그럼요. 같습니다. 그럼요. 언제든지 네. 나오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코쿤 씨 보내드리면서 코쿤스트 피처링 개코 그리고 마이노의 점퍼 듣고 4부 남의 사랑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코쿤 씨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On a gas lit, I ain't serenade. No more than love song, a juju ya, babe. Dana jumboy, no, it's a cheek. I'm more than in that, more than we had that. I got getting a two shot, and call, she got them daggy, she'll love. Hello, hello, hello.